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 장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장비 판매 업체. 4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고 장비 구입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넓은 창고 공간에는 수많은 중고 식당 장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 것에 비해 반값에 팔리지만 오히려 마진율은 더 좋다는 것이 업소 측의 이야기입니다. 불경기 전에는 한 20% 정도가 찾았는데 요즘에는 한 40에서 한 50%가 중고를 찾고 있고요. 그중에 한 30%가 한 한국 손님이에요. 업소용 냉장고의 경우 쉽게 5천 달러가 넘는 새로운 제품보다 기능에 별 차이가 없는 중고품은 2천여 달러 정도 되는 셈입니다. 전체 손님들 가운데 30% 정도가 한인 고객인 이 업소의 1년 매출은 2천만 달러. 이 가운데 약 800만 달러가 중고 장비 판매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을 들 수 있겠죠. 중고는 새 것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요. 둘째는 우리가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디지털이라 손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옛 것은 우리가 쉽게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20여 년째 의료 장비를 취급하는 한인업소의 경우 최근 2, 3년 사이 중고 장비를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한 30% 정도 늘었는데요. 약탕기나 포장기는 항방 장비서부터 진단기와 미용성 레이저 등 양방 의료 장비까지 다양한데 그러나 저기 중고 장비에 대한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물건이 확보가 되면 손님분들은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중고 장비의 경우 가격의 절반 수준이며 한의원이나 미용계통 종사자 이외에도 개인용 중고 스파용품을 문의하는 손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 장비들이 해당 업소의 폐업 등의 이유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물량의 감소는 경기가 회복 추세임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